애들이 요즘 아이들이 문제 행동 잊었습니다. 뛰어들기 떠들기 따지기. 요건 못 되는 ADHD. 요거는 전통적인 거예요. 근데 요게 늘어나죠.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그 여학생이 있어요. 3월 첫날. 근데 종례 끝나고 그런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, 선생님, 제 시범장치, 사물함 시범장치 고장 났어요. 어린애들 잠을 통이 채워지지 않겠거든, 하는 거야. 그리고 확 짜증을 내. 3월 첫날,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냈다. 그리고 얼추 봐도 대여섯 개 고장 났는데. 그래서 혼잣말처럼. 혼잣말이지. 아, 나는 왜 이걸 준비해? 그런 거야. 뭐라? 그럴 때, 대충, 야, 넌 3월 첫날 당뇨하고 만나서 태도가 뭐가 그러냐? 이러면 일이 끝나고. 근데 대신에 제가, 그래, 빨리 고쳐줄게. 그러는데, 나중에, 한 보름 뒤에, 2주인가 뒤에,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.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, 지금 아빠가 IMF 부도가 나서 사업하시던 매졸 중이에요. 지금 식물인간인데 소생 가능성이 0%다. 요양원에 가듯이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. 그래서 실제로 벌이가 없는데 재산이 좀 있어서 그 때문에 수급자가 되질 못했는데 학비 면제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리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따진 이유가 그제서 이해가 되는 거죠. 얘왜 따졌어? 왜 자기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?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까칠한 까칠해 보이는 애들. 그래서 교실에서 애들이 사사건건 따질 때 그거를 그냥 예의 없다, 싸가지 없다, 까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이면 100, 다 뭐야? 아이가 무슨 큰 상처를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. 일단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.